밖에 나가서 뛰어놀아라. 가까운 거 보지 말고 멀리 봐라. 라식라섹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또 렌즈 삽입술을 꼭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환자분이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안과 임동이라고 합니다. 시력교정술은 크게 일단 나누어서 각막을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않느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흔하게 하는 건 각막 굴절 교정술이고요. 각막을 깎아서 이제 시력을 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잘 알려진 수술 방법으로 라식, 라섹, 스마일이 일단 대표적으로 있고요. 각막이 예를 들면 너무 얇다든지 각막 모양이 좋지 않아서 깎을 수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각막은 그대로 두고 눈 안에다가 이제 렌즈를 삽입을 해서 굴절력을 바꿔주는 안내 렌즈 삽입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각각을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 하는 건 사실 그 수술 방법 자체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라식이나 라섹이 더 적합하고 어떤 분들은 스마일 수술이 더 적합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각막골절 교정술 중에서 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나중에 외상을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하면 이 뚜껑이 찢어지거나 그 손실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들, 뭐 군인이라든지 운동선수 이런 경우에는 별로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회복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그다지 이제 활동이 많지 않은 회사원이라든지 바로 다음 날부터 잘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능한 수술 방법이고요. 라섹 수술은 이렇게 뚜껑을 여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 상피층부터 해서 이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실질까지 같이 깎아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피층부터 제거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이 다시 자라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시력이 완전히 올라오는데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를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굴절 이상이 심해서 많이 깎아내는 경우에는 각막 혼탁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도수가 높은 경우에 라섹을 이제 해서 많이 깎는 건 별로 권유를 드리지 않고 그렇지만 이 뚜껑이 없기 때문에요. 가장 안전한 수술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수술이고 그래서 비교적 많은 대상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절개창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실질을 레이저로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고 꺼내는 겁니다. 이제 커팅을 해서 꺼내는 수술. 그게 이제 스마일 수술입니다. 활동적이신 분들도 할 수가 있고요. 도수가 조금 더 높은 경우에, 많이 깎아야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더 인디케이션을 넓혀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막을 건드리는 수술과 건드리지 않는 수술의 합병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각막을 건드리는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은 가장 흔한 합병증은 건조증입니다. 아주 흔하진 않지만 대표적인 합병증이 각막 확장증이라고 해서 원래 각막 두께를 저희 깎아내면서 각막이 얇아지니까 2차적으로 원추각막 의인성 각막 확장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했는데 시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수술 전에 저희가 100% 예측할 수는 사실은 없고 이런 각막은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렌즈 삽입술로 가는 게 맞고요. 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안 건드리니까 각막 확장증의 위험은 없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좁은 눈 안에 렌즈를 집어넣기 때문에 눈에 압력이 올라가는 녹내장이라든지 저희가 집어넣는 렌즈와 눈 안에 원래 본인의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가 이제 간격이 가까이 있으면 이 렌즈가 혼탁해지는 내 렌즈가 혼탁해지는 백내장 그러니까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렌즈뿐만 아니라 눈 앞쪽에 있는 각막이 내피세포가 죽으면 각막이 굵게 되고 각막 부종이 생기면 최종적으로는 각막 이식까지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자체로 보면은 렌즈 삽입술이 훨씬 더 심할 것 같은데 사실 빈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적절한 적응증을 잘 맞춰서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항상 각막 수술은 각막 두께가 충분한지 눈속 렌즈 삽입술은 눈속 공간이 충분한지
것들 같이 확인을 해서 수술을 꼭 진행하게 되고요. 사실은 재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고도근시가 있으면 이제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하는데요. 일반 근시는 저희가 성인이 되면 키가 멈추면 똑같이 멈춘다라고 환자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고도근시는 20살 이후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도수를 맞춰서 렌즈를 삽입했지만 계속 진행을 하면 다시 시력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라식라섹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근시 자체가 진행을 하는 경우는 이 고도근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근시 퇴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어서 깎아놓으면 그 깎아놓은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요. 다시 살이 차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시가 다시 재발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나 눈병 같은 것들 때문에 눈에 혼탁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굴절 도수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시가 다시 재발되는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각막이 두께가 충분하고 모양이 괜찮으면 다시 각막을 깎는 각막 굴절 교정술을 다시 재시술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각막 굴절 교정술이 굉장히 이제 붐이 있었던 그 시기로부터 지금 한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이 환자분들 나이가 드셔서 오시는데, 이제 각막은 괜찮은데 눈 안에 이제 그 수정체, 렌즈에 백내장이 생겨서 다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경우는 각막을 건드릴 수는 없고요. 백내장을 해결하거나 이제 렌즈에 관련한 어떤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이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식라섹을 해서 또는 렌즈 삽입을 해서 멀리 초점을 맞춰놓게 되면 거꾸로 이 수정체를 이용해서 가까이 보던 능력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부분들 요리하시는데 요리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식사하시는데 반찬이 뭔지 모르겠고, 늘 돋보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노안교정용 콘택트 렌즈도 있어서 그런 렌즈를 쓰기도 하고, 노안교정술을 같이 할 수 있는 백내장 수술을 하시라라고 하는데, 각막을 그대로 두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렌즈를 제거를 할 때 들어가는 새로운 렌즈가 초점이 여러 개의 렌즈 또는 초점을 늘린 렌즈를 넣음으로써 내가 멀리도 잘 보고 가까이도 잘 보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50대 이상이라고 하시면 각막골절 교정술 아니면 렌즈 삽입술이 아니라 이런 백내장 수술과 함께하는 노안교정술을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선은 병원에 잘 가셔야 되고요. 세포를 저희가 레이저를 해가지고 깎아놓은 다음에 그대로 유지를 잘 하려면 안약을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달에서 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잘 쓰시면서 얘네들이 초기에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수술 바로 하고 예를 들면 스키장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빛이 강한 해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 것을 저희가 가능하면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외선 자체가 각막 수술한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나 뭐 직후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세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하루에서 한 3일 정도만 조심하시면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뭐 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상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런 신경들이 재생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건조증이 오래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건조증 관련한 안약들도 좀 잘 사용하시고, 그래서 좀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근거리 작업을 좀 줄인다든지, 책을 30분 정도 보면 한 10분 정도는 멀리 좀 보고 쉬어. 학교에 쉬는 시간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시의 진행을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건 이미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어두운 데서 엎드려서 가까이 보는 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그 성장하는 어린이들도 그렇고요. 좋은 자세로 적절한 시간 동안 어떤 근거리 작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 순환이 되어줘야지 이게 눈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뭔가 책을 본다든지 모니터를 본다든지 하고 있으면 이게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눈을 조금 깜빡이는 것을 이제 해준다든지, 이제 인공눈물약을 좀 써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게 되고, 운동을 하고 멀리 보고 하는 것들이 눈의 근육에 어떤 그 긴장을 좀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거꾸로 시력을 그 원상 복귀 회복시켜주는 이제 그런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딱 결과가 나온 건 없고요. 그 블루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황반에 사실은 이제 그 자외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이 알려져 있기는 해서 그런 거랑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사실 그 효과가 완전히 입증이 되지는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눈의 피로감을 좀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세익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벽에 있는 시계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게 보이게 되고, 이렇게 라면을 먹거나 또는 스키장에서 안경에 김이 서리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분명히 시력 교정술은 굉장히 삶의 질을 높여주는 좋은 수술인데, 대신에 내 눈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어떤 수술이 적절한지를 잘 판단을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수술 이후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꼭 경과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좋은 시력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